오늘은 우리 밭에서 지천에 나는 이 호박들 가지고 호박들이 그냥 지천에 깔리고 냉장고에는 또 부드러운 애호박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호박이 이렇게 나무를 볶을 건데요. 호박하고 양파하고 자색양파하고 당근하고 팽이버섯 넣고 그다음 이제 팬에다가는 소고기 이렇게 전 하고 밥새우하고 이 마늘을 넣었어요. 그래서 달군 데다 마늘 듬뿍 넣고 밥새우 넣고 고기전을 이제 이렇게 다짐육으로 만든 고기전,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해서 만든 다짐육을 해서 밑에 베이스로 깔아요. 따로 고기 다져서 넣지 않고 그냥 나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호박나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기에 이제 호박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양파하고 자색양파하고 팽이버섯하고, 당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기전하고, 다짐육 고기전하고, 밥새우하고, 이제 마늘이 들어갔어요. 아주 맛있게 볶아지겠죠?